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이면 다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연초가 되면 자기가 믿는 천지신령께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누가 내게 복을 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헛된 대상에게 복을 구하는 그런 참 사람들도 있고 또 무슨 복이 참 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복이 아닌 것을 평생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어리석게 사는 인생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만복의 권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사람을 다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해졌어요. 민수기 6장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은혜 평강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 복된 자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오늘 보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주신 복은 의인이 되게 하는 복이에요. 어떤 복? 의인이 되게 하는 복.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복이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자기 자신보다는 먼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그게 복이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건강이 더 좋아지고 물질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높아져. 이런 것이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죠. 오복. 여러분 오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면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사서 삼경에서 말하는 오복이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첫째는 수, 오래 장수하는 것. 이제 장수가 복이에요. 둘째는 부, 부가 뭐예요? 부나 재물, 돈 많은 것, 이게 부죠. 셋째는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뭔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 어제 우리 노인회 때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노인들이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 치매에 걸리면 참 이게 참 욕이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 강령한 것, 이거 복으로 생각합니다. 유호도, 남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쌓고 사는 것, 이게 복이다. 덕이 많은 사람. 또 마지막 다섯째가 뭔가 하면 고종명. 이것은 천수를 다하며 사는 동안 무병하게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자, 오복 뭐입니까?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자, 이 다섯 가지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드물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오복 다 가지고 다 받았어요. 이것도 어렵지만, 설사 내가 이 오복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해서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행복한가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 본성이 변화해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하는 복. 이게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크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복이 들어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이 뭡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오복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악인의 궤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자기 꾀와 자기 힘으로 살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오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이 복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추구하는 그 세상의 복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 뭡니까? 이들이 구하는 복이 참 복이 아니라. 아멘? 참 복이 아니라. 저는 참 전도서를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도서의 솔로몬 왕이 무엇이 사람을 과연 행복하게 하는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경험해본 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의 왕으로서 모든 부와 귀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해보았노라. 여러 동산과 포도원도 만들고 나를 위해 집들도 크게 짓고 많은 남녀 종들도 두고
보배들도 다 가지고 왔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천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니까 말입니까? 술과 여자와 그리고 인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쾌락을 누려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은요 보통 복이 아니죠. 그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여자 첩들을 두고 정말 자기 간의 모든 부와 영을 다 누렸습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에도 참 복이 많다고 하지만 근데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더라. 헛되더라는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복이 참 복이 아니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그가 마지막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보았더니 그 모든 결과가 헛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이렇게 살 때 진정 행복한 자라.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복을 받아서 그의 말씀을 쫓아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것이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이 새해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인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 한 해의 삶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복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2절 말씀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 여기 율법이란 말은 단지 이 모세 율법의 십계명을 이해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약속, 교훈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이 묵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묵상은요 그냥 말씀을 그냥 근성근성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근성근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지금 들리나요?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읽고 근성으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소가 예를 들어 소거지 소 소가 먹을 음식을 한 번에 먹고 소가 안 되면 다시 배내고 다시 넣어서 대세계질 하잖아요. 대세계질 해서 그것이 제게 몸에 들어가서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은 속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깊이 메디테이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삶. 아멘? 딱 그 말씀
신념 보겠어. 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 그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마디라 경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나무의 열매나 형통이 아니에요. 지금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편 3절에 나온 그 나무는, 시냇가의 나무는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가뭄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잎이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말씀의 토대 위에 지금 우리의 기초가 서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어디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건물 지을 때, 큰 빌딩을 지을 때 어디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기초예요, 기초. 10층을 세우든 100층을 세우든 집을 짓든 간에 제일 중요한 작업이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넓게 깊게 팝니다. 깊게 파고 그 다음에 기초를 튼튼하게 놓은 후에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뿌리,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울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시사철 푸르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왜 인생들이 무너집니까?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잘못,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시련이 오면, 고난이 닥치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뚫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이 고난이 옵니다. 그죠? 막 시련의 바람이 붑니다. 내가 육체의 질병이 나를 막 엄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초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씀의 토대에 굳게 세워 뿌리를 있는 그리스도들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7절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여호와께 의지하며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청청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곧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따가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의인은
그 모든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 자가 의인입니다. 근데 이 악인은 누굽니까? 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악인은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 악인이에요, 악인. 이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평상시에는 푸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뭄의 때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에 너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과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신앙의 기초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복은 내적이고 내세적입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외형적입니다. 눈에 보여주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가? 에? 요즘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뭐예요? 에쿠스입니까? 에쿠스를 타는 사람이 여기 현대에서 제일 작은 차가 뭐예요? 일렌츠가. 일렌츠가 사는 사람과 에쿠스 타는 사람과 보면 좀 다르죠? 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30평이냐, 100평이냐, 뭐 아니면 싱글하우스냐, 어느 집에 사느냐, 또 연봉이 얼마냐, 수입이 얼마냐, 또 어떤 주인을 가졌는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복의 기준이에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살면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신분이나 지위가 천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합니다. 그러므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은 딱한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 돈이 있어야 사람들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위와 권세를 잡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서조차 세상적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모든 메시지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몇 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강조하는 것도 뭡니까? 복이, 복. 세상 사람들 말한 그 복이. 소위 요즘요 번영 신약이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뿐 아니고 오늘날 미국에 급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바로 이 번영 신약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프로스퍼티 교회가 이제 이름도요 번영교회, 번영교회. 그 교회는 대형 스타디움 이것을 빌려서 매주 집회를 가지는데 수천 명씩 모여요. 거기 보면 비즈니스맨, 기업과 사업가 이런 사람이 쫙 와요.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코프랜드 목사예요. 그 사람의 지론은 성도들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어딘지를 아십니다. 또 하나님에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돈이 그래 들어가게 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수백 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고 막 바치는 거예요.
것은요, 이 엘리트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헌금 바치고 계속해서 신자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옛말 만약에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그런 설교하면 아마 다 떠날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또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거기에 그래서 세계 134개국에 이 교단에 속한 교회가 거둔 돈이 헌금이 1억 달러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는요, 자가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휴가 때는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CEO 기업 회장 이상으로 부유하고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칭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기복적 신앙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1조 안 하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적에서 기르는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낫고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낫지요.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보다 더 낫고 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부자들 많아요 없어요? 잘 살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부도 얻고 성공한 자수성가한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복 받은 거죠. 이 세상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구원에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복 있는 자 팔복도 모두가 내적인 복이에요. 물질과는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합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복을 복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이 물질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는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도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저일 것이며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모두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출세를 못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성품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 권세도 권력도 장수도 육체의 아름다움도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는 것이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누리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죽으면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음도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는 아마 다 예뻤을 거예요. 근데 나이 드니까요, 노쇠하잖아요. 늙잖아요. 우리 육체가 시들잖아요. 죽으면 이 육체도 없어지고 마요. 다 없어지고 마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다시 합시다. 이 세상도 정력도 이 세상의 복도 다 지나가되 없어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생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불행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렇게 했어요. 왜? 세상 누린 부도 권세도 지위도 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죽음 이후에 내세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목사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 전가주의를 한다고 돈도 못 벌고 찌들게 가난하게 고생을 살아가는데 죽어서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불쌍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멘? 왜?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인에게 주신 복은 시들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생명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또 우리가 받을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복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비록 출세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세상 복을 누리지 못한 자라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에요. 나는 한 목사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찔기 못났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모든 성도는요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